요거 치자고 나면 이제 나머지 배들도 막 치워주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막 멀리 오는데. 통나무집도 이런 식으로 뿌리시면 돼요. 뒤 조절해서 많이 푸셔갖고, 거기 푸신 다음에 좀 넓게 뿌리셔도 돼요. 그럼 좀 잘 뿌려줄 거예요. 너무 닳지 않아요?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차피 위에 또 웨더링 한번 살짝 들어가야 돼요, 유화수신 같은 거. 그래야 이제 약간 좀 그 헐어있는 그런 느낌이 되니까. 많이 채워주시면 돼. 얘도 한 세 겹은 입혀주셔야 합니다. 너무 시작한다, 아닐까? 네, 해주면 되게 예뻐요. 나중에 막 통나무집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뿌리시면 돼요. 속도 약 반박자만 좀 빠르게 해보세요, 이제. 그런 식으로 이제 칠해지는 게 보이게. 오케이. 쭉쭉 칠해버리세요, 이제. 잘하고 있으십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괜찮아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